현무야,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래서 어디 대학 가겠어? 라고 게임 삼매경인 자녀에게 등짝 스매싱만 날리고 계신가요? 자, 이런 게임 덕후 자녀를 두는 어머니들이 등짝 스매싱 잠시 스타바실 희소식 하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바로 미국의 명문대에서 게임 덕후들을 웰컴하면서 문 활짝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대, 뉴욕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로체스터 공과대학만 같은 우와. 이름만 들어도 억소리가 나오는 유세 명문대학들이 나서서 게임 관련 학과를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네로라는 명문대에서 하나 둘 게임 학과를 개설한 이유. 자,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 약 836억 달러, 약 9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입 게임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공급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메이저 게임 회사들은 명문대학의 게임 관련 학과 설립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임 학과 중에서도 기업들이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팍팍 투자하는 명문대들만 콕콕 짚어드리면요. 먼저 포켓몬 땡으로 세계적 초대박을 터뜨린 닌텐땡 아시죠? 그럼요. 이 닌텐땡이 1994년 미국 디지펜 공과대학의 장비와 자금을 지원하며 게임 전문 디플로마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곧 세계에서 최초로 게임 전문 분야에 학사학위를 주는 4년제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유수의 게임 회사에서 맹활약한 덕분에 지금은 게임계 하버드, 게임 개발자 사관학교에 불리는 게임 명문대학으로 거듭나서 한 해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뽑는데 평균 놀라지 마십시오. 2만 5천 장의 입학 원서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졸업생들은 닌텐땡, 마이크로소프트땡, 이땡 등 게임 개발사에 줄줄이 스카우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축구 게임 피땡. 미국 최대 게임사인 이땡 아시죠? 그럼요.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영화학부에 게임학과를 설립을 했고요. 재학 중에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땡, 마이크로소프트땡, 구땡 등 10여 개의 기업들이 학생과 공동으로 게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준 결과 개발자들이 직접 매해 게임을 뽑는 게임 디벨로퍼스 초이스 어워드가 디지펜 공과대학,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이 세 학교 학생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